자, 오프닝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히카리가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이게 보내주신 그 커비 게임이 슈퍼 패미컴용인데, 네,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거하고 똑같은데 영판이어가지고, 네, 네, NDS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별의 컵이 울트라 슈퍼 디럭스라는 게임이고요. 네, 한번 플레이 해가지고 엔딩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음식을 전부 훔쳐가 버렸대요. 화질이 왜 이러냐고요? 에밀로 돌리는 거니까 그렇겠죠? 이거 NDS여가지고, 그리고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자, 갑시다. 봄바람에 타고 이거부터 해야겠죠? 아까랑 똑같은 거네? 푸푸프랜드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대요. DDD 대왕과 그의 부하들이 모든 음식을 훔쳐가 버린 거래요. 별의 커비를 플레이해보신 적 있나요? 요비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보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품 인증하시나요? 네, 정품 인증할까요? 어우, 야, 시작했네? 잠깐만. 잠깐만요. 일단은 진행합시다. 자, 이 게임은 이렇게 애들 뭐냐, 제가 먹어 치워가지고 부하로 만들 수 있어요. 먹어 치우고 진행합시다. 잔인한 게임이네요. 네,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다 먹어 치우는 게임입니다. 정말 잔인하죠? 요기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NDS 전원을 안 켰는데 게임이 실행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NDS 전원을 안 켰는데 게임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어, 야, 아씨, 잠깐만. 됐다. 그냥 갑시다. 게임이나 합시다. 게임이나 할게요. 어? 어, 죽었다. 죽었다. 어떻게? 어? 뭐지? 바뀌었네? 캐릭터가 바뀌어 버렸네요. 아이씨. 네, 던져야죠. 그러세요. 그러세요. 도시락 폭탄을 막 던져대는 거죠. 어? 이렇게 각 같은 거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던질 수 있죠. 와무님도 커비처럼 저렇게 날아다닐 수 있나요? 네,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와무 못 보셨어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 보시면은 와무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요. 하하하하하하 하면서. 오늘은 켜낭인가요? 아마도요? 이거 다 깰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러세요! 그러세요!
저렇게 놓고 있으면 알아서 죽죠. 얘는 되게 쉽죠. 또 간보시다가 12시쯤 켜당 선언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자, 스테이지 2죠? 벌써? 스테이지 1은 클리어 했고요. 무슨 아일랜드? 오! 뭐 하는 거야, 저거? 네, 이거 먹어야겠다. 자, 먹어서. 야, 너 이거 먹어라. 오케이. 자, 무도가로 만들어줬어요. 너클조래요, 너클조. 네, 모미진님, 안녕하세요. 밑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구나. 떨어지면 죽겠구나. 별의 커비 시리즈가 점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몬스터랑 팀을 이뤄서 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치운 애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정말 잔인한 게임입니다. 밑에 뭐가 있지? 어이구. 오, 좋아, 좋아. 아, 얼었다. 날려봐. 네, 뭐 치워주고요. 위로 올라와 봅시다. 오우야, 씨. 오랜만에 커비 하니까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 애들이 알아서 잡아주네. 좋아. 자, 저렇게 사탕 먹으면은 이렇게 막 달리면 되죠. 그 뭐냐. 슈퍼마리오에서 별이랑 똑같은 겁니다. 먹고. 달리면 돼요. 어! 부셔버렸네. 실수로. 어, 소드맨이다. 자, 소드맨 먹어치워서. 역시 칼이 제일 좋죠. 이 게임에서는 칼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세! 커비하면, 커비하면은 칼이죠? 죽었나? 네? 아닌데요? 자, 세 번째 스테이지. 들어왔죠? 오야. 기술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시 공격하고. 오, 이런 식으로. 뭐 더 다른 공격은 없는 것 같네요. 갑시다. 시작 버튼 누르면 기술이 나온다고요? 그래요? 잠깐만. 아이고 씨. 치우는 건데, 뱉는 건데 이거는. 아, 이거 밑으로도 찍을 수 있구나. 오케이. 샥! 아! 어? 저 마법사는 뭐지? 잠깐만.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 뭐야, 얘 어디 갔어? 왜요, 왜요? 마무 갑자기 왜 짱 깨냐고. 그러시는 거죠? 아, 그래요? 시작 누르고. 오오오오오. 뭐야, 이거? 체력 100%로 비 누르면 스워드 빔이 나간대요. 초벌하는 어퍼컷. 저 초록 모자 쓴 게 젤다 맞죠? 네, 젤다예요. 피식! 아, 쟤 왜 이렇게 힘드냐, 잡기. 그러세! 피식! 미쳤나? 미쳤고요. 넘어갑시다. 별의 커비가
패미컴으로 처음 나온 게임인데 게임인데 그래도 패미컴 때도 정말 잘 만들어진 간게임이었죠. 복숨 하나 얻어주고 갑시다. 체력이 100%가 돼야지 기술을 또 새로운 기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뛰어. 실수했네. 아, 실수로 죽어버렸네요. 참 좋은 게임 망치는 와무 각성하라.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있으면은 이 마이크는 그 뭐냐 딱 세 번밖에 못 쓰는데 쓰면은 무조건 적들이 다 죽죠. 뭐야 얘는 안 다녀보네? 어! 보스! 보스피 차기 전에 공격을 해버렸네 실수로. 야! 먹어서 동료로 만들게요. 아이고 어디서 동료로 만들어. 싸워라 빨리 노예라! 어우야 죽겠다 죽겠다. 오케이 해쳤죠? 와무 나왔다. 네 안녕하세요 칼스타인 언니. 이 게임 누가 추천했나요? 쭈님이 추천했나요? 아니요. 이 게임 옛날에 다른 분께서 추천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추천한지 엄청 오래된 게임인데. 네. 어? 벌써 라스트 보스야? 죽여 죽여. 이거 뭘로 하는 거임? 슈퍼 패미컴 아니요? NDS에요 NDS. 죽여 죽여 죽여! 뭐지? 이 자식 뭐하는 녀석이지? 죽여! 네 NDS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슈퍼 패미컴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슈퍼 패미컴이랑 이거랑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보스가 되게 쉽게 끝났네. 설마 이게 끝이야? 더 있겠지? 이게 와무한테는 국산 게임이지 그건 아니죠. 뭐야 벌써 끝이야? 와무 재단은 안 하냐고요? 재단은 네 더 이상 네네 뭐 재단은 네 했다가 아 진짜 토 나오는 줄 알아가지고. 네 게임 여러 개 엮은 거예요 이거. 아직 더 있습니다. 게임 여러 개 더 있어요. 이게 맨 처음 게임이고요. 그 다음 것도 다 있습니다. 네. 15분 만에 끝나는 거였으면 갓게임이었을 텐데. 별의 컵이 패미컴 게임도 한 4시간인가 5시간 정도 걸릴걸요? 되게 오래 걸려요. 자, 엄청나게 또 많이 나왔죠? 다이나블레이드, 동굴대 작전. 저거 메타나이트의 역습인가 저게 진짜 재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이나블레이드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클리어 했으니까 다이나블레이드 이건 뭘까? 뭐야 네 순서대로 깨도록 할게요. 띠용? 무장조야 무장조? 와무는 이 게임 슈퍼 패미컴으로 했지? 저는 패미컴으로
전 도스로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도스로. 별의 컵이 맨 처음에 했었던 게 도스판 그 뭐냐 별의 컵이를 맨 처음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스 근데 마지막 보스에서 버그 있어가지고 하다가 멈춰요 계속. 도스판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계속 멈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야 이거 좋은데? 일단 밖으로 빼내주고 이거 먹읍시다. 기모아가지고 쓸 수도 있죠 얘는. 빔 엠방이 뭐예요? 엠방? MBC 방송이요? 엠방? 아이고 아이고 밑으로 떨어지네. 엠방이 뭐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가자 가자. 어 뭐야. 어 이거 잡아가지고 때릴 수도 있네. 대시 공격이 좋다. 좋았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톡톡톡톡. 네 김하선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그게 뭐지? 궁금하네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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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위로 쭉 진행을 할게요. 죽여 죽여. 제가 부끄럽지만 학교 컴퓨터가 386이어가지고 처음에 586 끄는 법을 몰랐습니다. 집에 586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 집에 처음 있었던 컴퓨터가 86이었던 것 같은데. 어, 야 뭐하는 애야 쟤. 자 이거 버리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푹? 푹은 뭐지? 나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거. 오, 야 잔인하다 이거. 야 게임이 이렇게 잔인해 이거. 뭐 그냥 막 다 요리해버리네. 아이고 실수했다. 네 머리 잘랐어요. 탈모라니요. 무슨 또 탈모입니까? 탈모는. 오, 야 이거 파라솔 사기인데? 파라솔 사기네요? 아, 저 부셔봐. 이거 못 부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부셨고. 어 얘는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 스타요? 스타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 뭐야 그냥 목숨 하나 있는 거였어? 위쪽으로 올라와 볼게요. 내려가. 얘 한번 먹어볼게요. 뭐가 나오나? 밀어? 뭐야 이거 뭐야? 되게 신기한 캐릭터가 나왔네요. 오케이 보시죠. 스타는 그냥 한번 해볼까요? 식이면 좀 애매하다고요? 그럼 뭐 유즈맵을 해야 되나요? 오, 야 이거 좋다. 어, 여기는 맵이 자동으로 이동이 되네요. 빨리 안 가면 죽는 곳인가 보다. 저는 주라기 원시전 때도 그랬고 밀리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상대랑 대전하는 거. 오케이. 네, 자줏빛 거인님 안녕하세요. 와 이곳저곳으로도 다 이렇게 되네. 모든 방향으로 다 되네요. 어? 잠깐만. 자 얘 바꿔주고요. 심이라 바꿔주고. 타이어 어디갔어? 타이어 여기다. 오케이. 후후! 달려라 달려! 뾰로로. 좋아 좋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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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오케이 잡았죠. 이거 갖다 버리고 망치 얻어줍시다. 옆에 쭈니처럼 따라다니네. 먹고 줍시다. 이거는 이 게임은 특이하게 아이템 먹고 나서 회복 아이템 먹고 나서 이렇게 같이 다가가면은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추르륵 줍니다. 먹을 것을 나눠줘요. 줄게 미니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37세원. 오늘 조카의 게임을 빼앗다. 네? 조카의 게임을 왜 빼앗아요 제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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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갔나? 오케이. 똥. 지금 하고 있는 게 조카 게임이라고요? 저 뭐야? 오, 야 이런 곳이 있어? 대박이다. 별의별 아이템이 다 있네요 여기. 됐어. 전성 한번 붙어봅시다. 중간 보스인가 보네. 죽어 죽어 죽어. 부셔버렸고요. 됐나? 오케이. 그냥 중간 보스였나보네요. 애들 게임 뺏어서 한다는 얘긴가요? 아 안돼 안돼! 어우 큰일날 뻔했다. 보통 저 폭탄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터지면은 화면 안에 보이는 애들 전부 다 공격하는 건데 여기서는 아닌가 보네요.
오이씨. 좀 다시 감히 죽으려고. 확실히 뭔가 도구를 들고 있는 게 좀 사기예요. 도구 들고 있는 게 데미지도 좋고. 핫! 오케이. 1보너스 먹어줍시다. 뭐야, 아무 해본 게임 하는 거였어? 안 해본 게임 하자. 이거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그 팩으로 갔다가, 그거 팩으로 갔다가 한번 해봤어요. NDS. 쭉쭉쭉 지나갑시다. 별의 컵에 신청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어우, 야, 잠깐만. 슈퍼패미컴용은 이거하고 똑같은데, 그 뭐냐, 그래픽만 좀 이제 구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거면 그냥 NDS판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NDS판으로, 네, 했습니다. 벌레 공주도 해보자고요? 쭉쭉 내려가. 오, 나 이거 피가 별로 없는데? 오케이. 자, 여기 조심해서 다녀야겠죠? 신청하는 게임은 다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네. 다 하지는 못하고, 워낙에, 네, 받은 게임이 많아가지고.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보고, 할만하면 합니다. 오케이. 빠르게 고고싱. 슝슝. 달려, 달려. 공포게임이요? 공포게임 좋죠. 네. 공포게임 보내주시면 합니다. 달려라, 달려. 신원배 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오. 공겜 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네, 신원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이 녀석 잡아채는 녀석이죠. 죽어! 오케이, 잡았어. 그래, 얘도 좋지. 아무, 오늘은 3번 다 옷 입었네. 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옷장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옷이. 세 번째 스테이지도 클리어 했고요. 갑시다. 네 번째 스테이지. 캔디산이야, 이번에는. 왜 지 맘대로 움직여? 아무 썩은 옷 입은 거였어? 아니요. 오, 뭐야. 지 맘대로 막 가네요. 절로 가야지. 오케이. 오오오야, 뭐하는거야. 이 게임 너무 잔인한거 같아요. 그냥 막 애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네. 아이고. 죽여줘. 너무 잔인하게 죽이네. 아야. 이 슈플렉스의 장점은 걸리면 그냥 무조건 한방이라는, 네, 그런게 있긴 한데, 잡지 못하면은, 다가갔다가 잡지 못하면은 제가 무조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죠. 맥도날드에서 간철수 본설 좀 풀어달라고요? 간철수요? 신원배님이 한계를 후원하겠습니다. 왈무는 안철수 썰 풀 정도로 안철수 매너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거 일단은, 네, 이거 갖다 버려주고요. 이거 풀 갖다 먹어서
렉송을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었어요. 어! 아이. 오, 다시 돌아오는구나. 톡!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이템 많이 있죠? 마무라 안철수랑 사업관계다 조심해라. 저, 아니, 그 뭐냐. 거기서 한번 봤을 뿐이에요. 오, 야, 잠깐만. 철산역에서 그 뭐냐 철산역 중앙광장에서 왔다는 거를 한번 들어봤을 뿐이에요. 제가 맥도날드 빅맥송 부른 자리에서 와가지고 네 유세를 펼치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너무 아프다. 천천히 조심해가지고 갑시다. 저거 어떻게 먹지? 오케이. 하! 아, 저거 못 먹었네. 어떤 기술이든 다, 네, 상향이 돼가지고 그런지, 보스판이나 아니면은 페미컴판보다 상향이 돼서 그런지, 확실히, 어떤 몬스터들을 가지고 있건 뭔가 좀 괜찮네요. 스킬 자체가 부금이 제일 예쁜 베지터라고요? 그거 들어본 것 같은데. 제일 예쁜 베지터 고르세이 고르세이. 미쳤나? 아 여기 또 있네. 죽여 죽여. 오케이 잡았고 망치로 바꿔줍시다. 망치가 제일 좋죠. 죽여 죽여! 이거 죽겠다 얘. 친구 죽게 생겼어요. 와무는 빨간 옷이 좋아요. 초록 옷이 좋아요. 와무는 간보는 게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네. 저는 헉! 오케이. 저는 빨간색이 더 좋습니다. 저는 빨간색이 더 좋아요. 오 목숨 3개나 주네. 목숨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게임이네. 아 혹시 나이 공개하셨나요? 네 21살이요 아무는 2번당 옷이 좋다고 한다. 네? 그냥 색깔이 좋다고. 색깔 무슨 색깔 좋아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전 빨간색이 좋다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절대로 정치 색깔은 관련이 없어요. 네? 방송용 나이라뇨. 야 뭐야 얘 보스인가 보다. 왜 이렇게 쎄. 잠깐만. 오 야 죽겠다.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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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미쳤다. 어 죽었네 동료. 에 새끼들이네요. 오 야 죽이려는 거야? 야 그러지 마.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어 아니구나. 위로 올리려고 그러는 건가? 아 아니구나. 먹이 주려고 그런 거였어? 그래 애들 게임인데 설마 죽이겠어? 오 병아리들이 잘 날라다니네요. 사과로 쳐서 죽인 게 아니고 사과를 먹여줬어요. 네 마무라면 죽였겠지. 오 되게 해피해피하게 네 끝났네요. 다이나 블레이드 엄마 죽이고 자기가 키우는 거임? 아니겠죠. 엄마는 그냥 네 엄마가 좀 흥분해 있으니까 약간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한 다음에 먹이를 준 거겠죠.
자, 커비가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죠. 커비가 떨어진 곳은 위험과 유혹으로 가득한 오래된 동굴 속이었다. 숨겨진 60개의 보물을 찾아 지상으로 안전하게 탈출하려. 동굴 대작전. 아무도 흥분했어요? 아니요? 뭐 흥분합니까? 뭐, 너 뭐하냐? 야, 날아가면 되잖아! 뭐하는 거지? 몸 부풀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커비! 동굴 대작전을 플레이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 처음이야. 보물을 찾아 거대한 동굴 속을 탐험하는 커비. 참 멋있네요. 낭만적이래요. 이 게임은 동굴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내어 무사히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커비 끝나고 태양의 시대 2 남은 캐릭터 탐험이죠? 네?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가지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요벨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보물을 터치하라고? 오. 보물은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방법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 아, 저런 식으로 보물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채찍? 과연 숨겨진 보물은 총 60개래요. 몇 개나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 찾아내야지. 60개. 아, 이런 곳에도 보물이? 아무 삼국지는 때려쳤나보네? 삼국지 벌써 끝냈어요. 삼국지는 클리어했습니다. 60개나 있어? 이거 어떻게 다 찾아? 자, 먹고 뽑아줍시다. 오, 벌써 하나 찾았네요. 뾰로롱. 얘는 뭐지? 아니고. 이제 다시 먹어줍시다. 벽투가 하나 만들어줄게요. 호. 호.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고. 갑시다. 오케이, 여기도 있고. 자, 두 번째 보물 찾았죠? 보물이 총 60개가 있대요. 화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60개 중에 두 개 찾았다고 나와있죠. 저거 보니 레이맨 생각난다고요? 자, 이거는 욕을 때려야 되고. 그래. 완벽해. 채찍 얻었죠? 세 번째 보물 찾았고요. 가끔씩 커비도 그렇고 다른 게임들도 그렇고 보면은 저렇게 함정을 설치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건드리면 안될 것을 건드려버리면은 다시는 못 가게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장치가 커비는 특히나 많아가지고 잘 보고 조심해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돼요. 레이맨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죠? 어떻게 가야될까? 요 밑으로 한번 떨어지면은 못 올라올 것 같고.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 다쳤어. 아무 페가수스 흉내 잘 내시던데 그런가요? 야! 아이! 저거 어떻게 가야 되지? 이 친구를 가만히 냅두는 방법 없나? 여기다 여기로 가봐. 헛.
야, 우리 일로 가봐. 얘 보고 여기 열고 있으라고 하고. 야이! 여기 어떻게 통과해야 되지? 잠깐만. 마인드 스캔! 어라? 하수구가 막혔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때려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때려져. 핫! 어, 아, 여기서 때려지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통과! 어! 통과했어! 어! 힘들었다. 네, 갓 게임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면은 여기 두 개야? 저 어떻게 가죠? 어떻게 가라고 저걸? 아이고, 얘 화났다. 그리고 아, 이거 아니야.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핫! 오케이! 아! 아, 아깝다. 씨. 아! 여기도 통과하기 힘드네, 생각보다. 앗. 팩트 아직은 없어도 아닌데요? 오케이, 열고. 들어가! 어,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아, 이게 받는 걸 떼는 순간 바로 다시 닫혀요? 뭐야, 왜 안 들어가지는 거야 저게? 반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요? 그러네? 되네? 감사합니다. 반대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바보같이 했네. 아, 저게 안 들어가지네. 저걸 빨리 누르면 안 되겠구나. 오케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케이, 들어왔고요. 호! 아, 들어가! 아씨. 아, 아깝다. 문디 공격으로 못 누르냐고요? 어! 누를 수 있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 실수했다. 오케이. 들어가. 어, 들어갔어. 와, 여기 되게 빨리 닫히네, 생각보다. 오케이. 아, 먹었다. 크리스탈 오브, 오, 20만원짜리를 얻었네요. 되게 비싼 걸 얻었네. 쟤는 도움이 안 돼, 격투가 자식 저거. 해고해야겠네, 저거. 새로운 캐릭터 나오면은 해고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노예를 구해야겠다. 복고양이 얻었어요. 보물이 이제 겨우 다섯 개 찾은 거야? 진짜 너무하네. 어느 세월에 찾으라고. 어? 아, 여기 아니구나. 아유, 저거 부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인공이 와무고 뒤에 캐릭은 쭈니님인가요? 네. 뒤에 따라다니는 캐릭터가 쭈니님이에요. 어? 어? 야, 저거 먹어야겠다. 야! 아니, 저거 왜 죽이냐고. 아, 나 진짜. 아, 안 죽였구나. 다행이다. 빔 얻어주고요. 됐어. 부셔놓고 밑으로 내려갑시다. 청룡도 헥트. 아야! 와무가 좋아하는 채찍스네. 채찍하니까 또 메이의 채찍채찍 대모험이 생각나네요. 빔이 생각보다 흔하게 얻을 수 있으면서도 되게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대시 공격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해줄 수도 있고, 기모아가지고 롱맨처럼 이제 쏠 수도 있고요. 정말 좋은 캐릭터죠.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네. 스크류 어택. 메이의 치치치치 대모험. 역대 그거 초등학생들도 깨는 게임 아닌가요? 전체 용과 게임 아닌가? 어, 여기 아무것도 없네. 하다 보면 깨는 거죠, 그냥. 여기는 들어간 출구인 것 같은데? 이쪽은? 지하에서 출구인 것 같고요. 아직 두 개 정도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기 있어야지. 여기 어떻게 가지? 컵이 되게 귀엽죠? 저도 컵이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컵이 저도 좋아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부셔야 되는구나. 지금 보물찾기 하고 있어요, 보물찾기. 왜요, 왜요, 왜요? 신기한, 아, 이거 되게 특이한 점이 몬스터들이 물에 빠지면은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흑백 마스크네요. 저 커비 라이벌이 항상 끼고 있는 마스크 아닌가? 아이고. 인외도 가능한 가능한 팝콘 TV BJ 와무네? 이거 무슨 소리죠? 이거 떨어뜨려서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떨어뜨려서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야, 그 잠깐만, 다시 잡으면 되지 뭐. 가지 왠지 떨어뜨려서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자, 모아서. 아, 만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만났었잖아요.
아, 뭐 하냐고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저거 뭐 하는 자식이야? 이거 트롤이야? 트롤이야? 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너 이거 먹어라. 저 하나 먹자. 야, 웨이드도. 네, 터트리고 새로 만들기 가능하죠? 왠지 저거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일단 한번 진행해봅시다. 얘 뭐 어디 갔냐? 아까 중간에 안 갔던 곳은 스킵이냐고요? 거기는 출구인 것 같아요, 출구. 거기는 출구인 것 같고요. 오, 뭐야, 이거? 팔을 쏘네? 신기하다. 그래. 이어가지고 싸우면 될 것 같아. 기네! 이야! 좋았어. 아, 얻었다! 아,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야, 씨. 이네! 오, 뭐야? 이거 사기인데요? 오케이. 별의 눈물을 얻었어요. 야, 둘이 키스를 하네. 어린애들 조기 교육 시켜주려고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랑 키스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입구막기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스타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스타 크래프트라고 치면 나오려나? 괴물의 송곳니. 아, 블리자드 홈페이지 가면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군요. 좋아. 뭐지? 계속 진행하는 건가? 그냥 기다려봐. 여기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중간에 안 들어간 곳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가는 게 아닌 것 같네. 느낌이 쎄한데 지금. 이게 또 잡아야 돼? 네, 이모티콘님 안녕하세요. 갓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의 컵이 슈퍼 울트라 디럭스라는 게임입니다. 슈퍼 울트라 디럭스. 아, 여기 뭐가 있구나. 네, 머탈머리 이제 못합니다. 아, 여기서 저장하는 거였구나. 저장하는 거였어? 난 또 저기가 클리어하는 곳인 줄 알았네.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어. 저장하는 곳이었구나.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 데미지 세다, 확실히.
망치와 데미지는 확실히 세네요. 머터리2도 할까요? 나중에? 머터리2도 이제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은데 머터리 인기가 생각보다 많네. 머터리 인, 머리카락 제가 코스프레 했던 것 때문에 그런가? 머터리 왜 이렇게 많이 찾으시지? 아, 포 같은 사과도 있구나. 포 같은 사과. 포 같은 사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 야, 떨어져서 죽을 뻔했네. 천량열전, 그래, 그것도 있구나. 아, 여자친구 이름 정하는 게 있다고요? 여자친구 이름, 엄지로 하면 되죠? 어, 뭐야. 뭐야, 저 어떻게 된 거야? 에?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 밑으로 못 내려가나? 저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아, 이거 갖다 해야 되는 거구나. 미쳐진 존재 머터리. 얘를 갖다 먹어야 되는구나. 카타! 샤본 카타! 흐앗! 오야, 잠깐만. 오야, 밑으로 떨어지는 거였구나. 큰일 날 뻔했네. 야, 너 뺏어가지 마, 이 자식아. 저 도둑놈이 제 거 뺏어가죠? 제 친구 뺏어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뽀뽀는 왜 하냐고요? HP 채워주려고 합니다. HP. 아, 이거 필요하네. 갖다 버리고요. 날아갑시다. 에 자기 노예를 갖다가 이렇게 짚고 막 날아가네요. 이거 봐봐, 막 훔쳐가려고 그래. 좋았어. 쿠터도 좋다, 생각보다. 뭐 하는 거야? 일본의 승리를 붙게 멸망해? 네? 뭔 소리야, 저거. 오. 아이고. 마무 여자친구 이름은 요시자 아키오 아니냐고요? 요시자 아키오가 누구야? 아, 이건 뭐지? 오오오오! 오, 이거 뭐야? 오, 괜찮군. 어, 보스네요? 패티 회의? 아이고. 뭐야, 이 녀석이야, 저거. 어, 잠깐만! 야, 나 좀 놔줘. 기다리고 있다가. 롱비디님이 한 대를 후원하였습니다. 이 게임 추천한 시청자 도대체 누굽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해달라고 하셨던 분인데 네 미안했다. 쟤 또 별로 안 좋은데? 오, 뭐야. 지게인데 이거? 이러다가? 큰일났다.